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확신하라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예수는 신앙인가 역사인가, 예수님이 과연 신화적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우리 자녀들이 보면 예수님은 진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에서 나오는 인물이다, 실제 없었는데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설명할 때 아이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토대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예수님이 신화적 인물이다라고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예수는 신화다라는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갠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2002년에 우리 한국어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이 신화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로 누가 읽냐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읽어요. 똑똑한 젊은이들이 읽어서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 사셨던 분이 아니라 이렇게 신화적 인물이 나오는 인물이고 허구적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면 내가 최근까지 어머니 배속부터 신앙생활했던 것이 가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에 의해서 어느 방송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신의 길, 인간의 길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PD가 있습니다.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라는 제1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다라고 방송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을 만든 PD님이 어떻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하면 예수는 신화다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책 내용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신화적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또는 예수는 실제 인물이라도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영향이 커지는가? 이걸 볼 때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헬라 지역에 그리스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신화가 있는데 그 책에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그 내용이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유사하냐면요.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신, 그런 신들은 육체를 가진 신이고 그 구세주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동정녀고 그 동정녀 어머니에게 태어났다. 그리고 12월 25일에 태어났고 동굴이나 누추한 외양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그 신들이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기독교 신앙하고. 그리고 부활, 실제로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성천한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포도주와 떡으로 성찬식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똑같죠. 그런데 고대 신화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기독교 신앙이 그것을 뺏겨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듣고 그렇구나. 기독교 신앙은 고대 신화에서 뺏겨온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것을 설명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인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예수는 신화다 이 책에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저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메시아의 전기가 아니라 이교도의 유서 깊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 하나의 신화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새롭고 유일무이한 계시의 종교였던 것이 아니다. 유대인 방식으로 각색된 고대 이도교의 미스테리아 신앙이었다.
고대 이도교에서 나온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고대 신비 종교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각각 가져와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느 신에는 코가 예수님과 닮았으면 코를 갖다 보는 거예요. 어느 신에게는 눈이 닮았다, 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귀가 닮았다, 이마가 닮았다, 턱이가 같다 해서 모자이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독교 이전에 우리 기독교 신앙과 똑같은 그런 종교는 없었어요. 그런 신화는 실제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림에 보면 이렇게 닮은 점을 갖다 붙여서 예수님과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이 책 63페이지에 보면 예수 이야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교도 신화는 하나도 없다. 본인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 신앙은 고대 신화에서 뺏겨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츠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슈바이츠 박사 의사지만 신학자예요. 이 사람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대중 작가들은 이러한 종류의 부적함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들은 정부의 다양한 파편들로부터 최소한 바울 시대에도 결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보편적 신비 종교를 만들어낸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시대에만 해도 시대까지도 고대 신화에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갖다 붙여서 기독교와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토 와그너 박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이제 이방 신앙의 그 세례의 닮은 점, 다른 점을 연구한 사람인데 책으로 빼어난 그 신비 종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우 확정적으로 AD 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뺏겨올 만한 그런 종교가 사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면 실제로 디오니소스 오시리스 신화에 기독교와 닮은 것은 실제로는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 죽고 부활한 것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과연 기독교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다른 신비 종교, 다른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죽음과 부활이 동일한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렇게 TND 매팅그라는 이제 박사는 기독교 이전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신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에 고대 문서에 보면 기독교 이전에도 부활에 관련된 신들의 이야기가 3개 또는 5개가 있대요. 근데 어떤 것도 예수님과 실제로 닮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연구를 쭉 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왜 다르냐면, 여기 이 파워포인트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보면 겨울이 있죠. 네. 겨울에 대해서 이제 봄이 되면 뭡니까? 풀이나 꽃들이 예, 이제 꽃이 피고 풀도 이제 생기를 되찾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름 되면 이게 성장해 나가죠. 네. 가을 되면 시들죠. 네. 겨울 되면 어떻게 되면 낙엽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고 그럼 죽는 거예요. 네. 겨울이 죽음이에요. 봄 되면 다시 생기가 돌고 풀이 나고 이렇게 꽃이 피니까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네. 여름이 다시 갔다가 겨울에 가을에 시들고 이게 쇠퇴하는 것들이 이게 생장 주기거든요. 식물의 네. 생장 주기. 이게 고대 신화에 나오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죽었다가 실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만 같다고 해서 동일한 내용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에드윈 야마우치 박사는 마루뚝 또는 디오니소스에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대요.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에는 실질적인 부활이 없었다. 마루뚝이라는 신화에도 죽음에 대한 고대 기사가 없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부활이 없어요. 네. 그런 신화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죽음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무트 캐스트라는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티스라는 신화에도 기독교보다 오래되었는데 아티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화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클 리구나라는 학자가 한 이야기가 재밌는데, 실제로 오시리스라는 그 신화에 보면 자기 오시리스와 형제라는 다른 신과 싸우는 거예요. 신과 싸워서 오시리스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신을 다른 신이 14조각으로 이렇게 내서 흐트러버, 세상에 흐트러버려요. 묻어버리니까 그의 어머니이자 연인인 이시스라는 신이 찾아와서 오시리스를 불쌍히 여기고 애도하면서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조각 중에 13조각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시리스 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지하에서 살아나서 지하의 신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독교 부활과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같습니까? 다른 거죠.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가사 의식 상태 또는 지하에서 다시 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드윈 야마우치 박사는 예수가 부활한 것 같은 의미에서 부활이 아니다, 오시리스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지하의 왕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예수님 이야기와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의미에서 미트라스라는 신이 있는 신화가 있는데요, 이게 1세기 이후에 굉장히 그 유행했던 신화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과 많이 닮았는데 사실은 미트라스에도 예수님과 닮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발생하기 전에 죽고 부활한 신들은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럼 유사한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유사점이 있어요. 실제로 젖먹이는 이시스 신과 젖먹이는 선모의 그 모습이 유사하죠. 옆에 보면 이런 보시기에 이 지금 인장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디오니소스와 예수님과의 유사점이 있죠. 그 예수님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나오고요. 또 실제로 어느 아기에게 십자가를 갖다 주는데 이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근데 이런 유사점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기독교 신앙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기독교 너무 잘 되니까 다른 신비 종교는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뺏겨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뺏긴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뺏겨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2세기에서 3세기 후반 AD 그때 이제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뺏기고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3세기 이후에 나온 이야기고요. 이것도 이 작품도 2세기나 3세기에 나온 이야기고 이것도 실제로 닮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젖먹이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여기 보면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 신앙과 닮은 점이 있느냐? 없습니다. 2세기에서 3세기 넘어왔을 때 닮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도표를 보면 BC 예수님 이전에는 기독교가 닮은 게 없다가 예수님 탄생 이후 기독교가 전파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신앙과 닮은 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가 신비 종교에서 뺏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비 종교가 기독교 신앙을 뺏겼다. 그 정리하면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가 뺏겨올 만한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 두 번째, 닮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실제로 역사 속에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 유사점은 기독교가 뺏긴 것이 아니라 신비 종교가 뺏겼다. 이게 이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학문적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속으면서 실제적인 그 학문적 결과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보편적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사를 제공한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동영상 한번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단군의 이야기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네 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죠? 예,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대 신화, 다른 신화에서 뺏겨온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계셨고 정말 그분은 실제하신, 존재하신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많은 잘못된 지식이 퍼져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잘 바로 알고 바로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트에서 지금 배우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서 정말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의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지식과 정말 또 여러 가지 신학적 지식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뭘 할 수 있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영성을 잘 수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